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전북도 내 14개 시군의 관계자와 지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이 안고 있는 현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민의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연합회를 출범했는데요. 안정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전북발전연합회가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북지역대학에서 도내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북 14개 시군 관계자 및 지역 대표들이 참석해 전북 지역 문제 해결과 권리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는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더라도 하지만 제가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사실 제가 잘나서 앞장선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니까 저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부족하 지만 그 부족한 그런 부분을 제가 극복을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출범식에는 최한양 전북발전연합회장과 고문인 정동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남관우 전북시군의회 연합회장, 이미숙 여성회장 등 약 4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북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실현과 공공기관 유치, 송전설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전북발전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 민간단체 운동이 각계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출범한 것은 바로 이 경제적 약자인 우리가 이런 처지를 벗어나고자 하는데 뜻을 모아서 오늘 이야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전라북도의 밝은 내일을 위해 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북발전연합의 출범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자립적 발전과 도민 권리 확보를 위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어 앞으로도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목소리를 모아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주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 야외특설무대에서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장 나눔배려 가을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참 좋은 계절인 이 가을에 이번 나눔 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가 하나가 되어 더욱더 나눔을 베풀고 지역민들의 짧은 시간이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 사랑과 배려를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한 끼 나눔 행사가 진행되어 따뜻한 식사를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가지구 주민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진 2부 공연에서는 미스트롯2 출신인 김지현과 트롯 여전사로 불리는 서지호, 그리고 천년바위로 사랑받는 박정식, 시선집중 유시선 가수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열정적인 공연을 선사했으며 관객들은 큰 환호와 박수로 화답하며 가을밤의 정취와 함께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번 가을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사회와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나눔과 배려의 장이 지속되어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박예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이 지난달 30일 완주 창의예술미래공간에서 2024 완주교육 한마당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8일까지 함께 가는 미래, 꿈을 키우는 완주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완주교육 한마당이 개최되며 완주교육협력지구와 완주교육발전특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교육 공동체가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얻고 재능을 인정하며 더 큰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완주교육지원청은 여러분이 꿈을 찾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완주 교육 한마당 개막을 축하드리면서 완주군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의 행복지 완주군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막일인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은 완주 창의예술 미래공간 꾸미공에서 학생 동아리 공연과 부스, 웹툰 그리기, 대시 로봇 체험 등 꾸미공 교육활동 체험, 창의미술 작품 전시 및 학생 제작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 학생들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는 8일까지는 지역교원들의 교육과정 기반 수업 발표와 완주 교육협력지구 운영 우수 사례 발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입 설명회 등 교육공동체 학술 문화 행사가 완주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체험과 학술 행사를 통해 지역교육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여 학생들에게는 창의성 향상과 학업 성장을, 지역교육에는 교육 증진의 효과를 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완주 교육 한마당이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